자, 여기는 피비텔이에요. 별 4개짜리 호텔이라는데 좀 약간 좀 떨어져 있어요. 이 주변에는 별로 뭐 특별한 게 별로 많이는 없는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네, 체크인을 한번.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좀 높은 층. 여기가 또 전망이 되게 좋거든요. 한강변 바로 앞에 있어서. 체크인 할 때 보시면은 이렇게 웰컴 티도 줘요. 아, 꽃도 이쁘다. What kind of tea is this? What kind of tea? Yes, iced tea. Iced tea? 아, iced tea. We need to in the dining room. We go to in the main restaurant. Mm-hmm. Yes, and then you go to stay. 여기 방이고요. 피비텔 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오, 인테리어도 괜찮고 너무 좋은데. 이렇게요. 그죠? 네, 발코니네요. 와, 저기 지금 문 연된 발코니고 화장실. 뭐 화장실은 뭐 그닥 그렇게 특이하게 특징적인 건 뭐죠? 안에 샤워실 있고 거울은 좀 이쁘긴 하네요. 저 거울인가? 유리창인가? 자, 아무튼요. 네, 그러고 여기 안에 보면은 네, 이렇게 커피 두 개, 물 두 개, 뭐 뒤에 거는 다 미니바에 있는 과자 이런 것들.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특징이 이렇게 약간 좀 그 옛날 틱한 전화기 같은 거 보이죠? 이런 것들 보이고, 그리고 네, 안 어울리게 여기 영국 그림이 이렇게 있네요. 영국 그림. 자, 그러면 이제 또 돌아서 뒤에도 좀 보면은 이렇게 거울이 있고, 네, 등 같은 거 되게 앤티크하죠? 이렇게 책상하고 의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스몰 TV가 있고요. 네, 이제 바깥으로 나가보면은 이렇게 발코니가 있어요. 아, 저쪽에 이제 그 미케비치 바닷가가 보이는 발코니. 발코니에 의자 같은 거 하나 놨으면 참 좋겠는데. 의자가 원래 안 놓는 건가?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저쪽에 공사를 하고 있네. 그나마 좀 거리가 멀어서 다행이에요. 네. 소리가 이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이것만 봐도 전망 좋네요. 여기 베란다에 앉아서 야경까지 보면 끝내주겠네. 저 침대 커버는 이렇게. 깔끔하죠, 되게. 하우스키핑 일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벽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여기는 이렇게 좀 디자인도, 침대 디자인도 이렇게 예쁘게 해놨어요. 침대 옆에 벽면에는 저렇게 그림 네 개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보이는 저게 바로 에어컨, 바람 나오는 건데 그렇게 세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자기 전에 에어컨 온도 너무 낮춰서 자면은 많이 춥더라고요. 특히 창가 쪽에 있는 침대는. 호텔이 새 호텔이라 나름 깔끔하긴 하거든요. 또 아래 보면은 변기 깨끗한 거 보이고 위에는 수건 큰 거 두 개, 그 다음에 걸려져 있는 작은 거 수건 두 개,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거, 이건 뭐냐면 이건 발판이에요. 이건 얼굴 닦는 거 아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물잔 두 개, 그 다음에 저기 피비텔 다낭 호텔에 써있는 비누 있죠? 네. 그냥 별 싼 비누 같아요. 내용은 없어.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개가 보이는데, 요거 두 개는 치약. 그 다음에, 요건 면도기인가요? 아, 면도기 맞네요. 그리고 이거는 샤워캡. 그 다음에 이건 빗. 그리고 이거는, 네. 그 귀파개, 귀수시개. 그 하얀 면봉 있죠? 그거. 그리고 또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 드라이기가 있는데, 드라이기 성능이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저기 두 개는 샴푸하고 바디워시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아래 물은 잘 빠지는 것 같아요. 뭐 새 호텔이니까. 그 다음에 샤워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위에 네. 저 나름 여기 조그맣게 미니바도 있어요. 보면은 가격을 보면은 타이거 맥주가 3만 동, 하이네켄이 45,000동, 그리고 물 0.5리터 500ml네요. 이게 15,000동 750원. 그 다음에 1.5리터는 1250원, 코카콜라 1250원, 레드불 1250원,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드라이드 잭프루트. 아, 뭐 말린 뭐 그, 아 이거구나. 이거 요거 요게 얼마예요? 아, 2200원. 뭐 아무튼 요렇게 스낵 요거는 750원에 판대요. 베트남 호텔은 엄청 싸죠. 컵라면도 있죠. 미린가 인스턴트 노루스, 그죠? 25,000동 1250원이에요. 요게 25,000동.
자, 이렇게 있고, 냉장고 안에를 또 보면은, 냉장고 안에는 뭐가 있느냐. 자, 봤더니, 이렇게, 하이네켄, 타이거, 콜라, 레드불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는 옷장인데, 옷장 안에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요거 있잖아요. 잘 때 입는 거. 요게, 네. 피비텔 다낭이라고 써있고, 옷걸이, 나무 목걸이로 되어 있는 거 있고, 나 있는 거, 슬리퍼. 네, 두 개씩 있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슬리퍼를 저는 안 신어요. 이게 수백 명이 신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냥 그나마 새 호텔이니까, 네, 수백 명은 아니더라도 몇 명은 신었겠죠. 그나마 깨끗하겠죠. 그래서 요것도 있고, 요 슬리퍼는 수영장 갈 때 신으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호텔 내에 돌아다니거나. 근데 물기가 많으면 미끄러지니까는 조심해서 옆에 잘 잡고. 자, 웬만한 호텔에 다 있는 저울도 있고, 뭐 몸무게 재는 용으로 해도 되고, 공항 가기 직전에, 뭐 요즘 적관공사는 좀 까다롭게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짐이 그 자기네들 기준에서 무게가 초과가 되면은, 뭐 에어솔 같은 경우에는 8만원 이상 내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5만원 이상 내고, 뭐 이러니까는 이런 걸로 짐 체크도 하시고요. 24층 피비텔 스파예요. 와, 여기는 또 스파인데 아무튼 화장실은 또 끝내주는 전망을 가진 화장실. 여기 화장실이거든. 화장실 전망. 너무 좋아. 이렇게 사우나도 있고. 좀 어둡긴 한데 안에 한번 들어볼까? 아, 여긴 또 이렇게 생겼네. 네, 쑥스러워 하고 있어요. 대부분 옥상에 수영장이 있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호텔은 거의 다 비슷해요. 이렇게 꼭대기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그 다음에는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여기 호텔도 그렇게 올라가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제 전망이 끝내주게 나오는 수영장이 나오죠. Hello. 네. 이렇게 인사도 네, 예쁘게 해주시고요. 자, 아무튼 수영장 아무도 없어요. 항상. 자, 여기는 피트니스 센터고요. 오, 나름 깔끔한. 오, 저기 뭐 복싱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는 요 러닝머신, 요기를 달리면서 저 앞에 전망을 보면서. 와, 이거 되게 잘 지었네. 그리고 여기 또 따라가면 여기는 또 이렇게, 이게 뭐야? 이거 레스토랑? 바? 아, 여기서 이제 커피도 먹고 뭐 음식도 파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또한 전망이요. 보세요. 미케 비치가, 네, 조금 멀리 보이긴 해도, 네. 다낭 시내가 다 보여. 와. 야. 정말 대박이네, 여기. 와, 너무 멋있어요. 4성급 호텔의 위험인가요? 자, 그럼 이제 또 아래쪽 호이안 쪽도 한번 들어갈게요. 와. 이쪽은 호이안 쪽. 보시죠. 저기 마블 마운틴도 보이고요. 너무 멋있다. 야, 여기 너무 좋다. 와, 여러분 여기 앉아서 전망 바라보고 앉아만 있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다낭이 그냥 뭐 단순하게 관광지만 돌고 뭐 끝나고 하면은 사실은 특별히 할 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죠. 이런 재미. 네, 호텔 내에서 괜찮은 거 보면서 노는 재미. 아, 여기 자리 빌려서 친구들이랑 파티하고 그럼 너무 재밌겠다. 좋네. 오늘 비 오는 날 하면 안 되겠죠. 천둥 번개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 너무 좋네. 이 호텔 바로 앞에, 한강변 앞에는, 네, 좀 집들이 꽤 부잣집 같은 것들이 몇 개 지어져 있어요. 분명히 저기는 부잣집들일 거다. 아, 여기는 나중에 부자 동네가 되겠네. 아, 전망 하나는 진짜 끝내주네요. 빌라. 여기 빌라 다 비싼 데잖아. 아, 간부들이 살아. 부자들? 간부들. 간부들? 어. 군대 간부? 아, 군대, 아. 경찰. 아, 경찰이나 군대 간부들이. 아, 여기 장군들 살고 막 이런 데로, 요 아래가. 오. 야, 희엔이랑 하니까 별 얘기 다 듣네. 아, 깜짝 놀랐어.
공산당 사람? 중국말이 조금 들리네. Excuse me. 네, 여기 당연히 이제 방 번호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Thank you. 네. 방 번호를 얘기를 하고, 자 주식을 하나 하나씩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자, 일단은 과일, 파인애플 수박, 그 다음에 위에는 그린애플, 조그만한 사과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면하고 뭐 만두 같은 게 있네요. 그리고 아 이거는 새우죽, 새우 야채죽이라고 써있고요. 이거는 네 이거는 소고기죽이라고 써있고, 이거는 볶음밥, 그 다음에 얘는 감자하고 베이컨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 땅콩이 들어간 찹쌀밥이래요. 그리고 여기는 돼지고기 보이고,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오스트리치? 오스트리치 타조 아닌가요? 네, 타조 고기인가 보네. 그 다음에 여기는 네, 소세지 보이고, 아 이게 브로콜리를 튀긴 거래요 가운데 거는. 그 다음에 끝에는 베이컨 보이고, 그리고 여기 또 빵 같은 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커피하고 왼쪽은 리턴 티래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각종 잼도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빵 같은 것들 있겠고, 아 이거는 This is yogurt? Yeah, yogurt. 아 이거는 요거트래요. 그 다음에 시리얼도 있고, 그리고 아 여기 또 베트남 전통 음식이 보이죠. 네. 맨 아래 거는 반호이고 방이라고 써있어요. 저도 몰라요. 네, 중간 거는 짜조 튀김이죠. 그 다음에 맨 위에 거는 방건이래요. 저거 방건. 그리고 여기에는 이거 뭐 족발 같은 거 비슷한 게 보이네요. 아 진짜 족발이네. 저 족발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거는 네. 이거는 옥수수 튀긴 거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건 뭐 샐러드 종류인가 보죠. 네,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저기 오뎅 같은 것도 보이고, 여기에 네, 비프 샐러드라고 해서 아 비프 샐러드 소고기가 들어간 샐러드인가 봐요. 그 다음에 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네, 과일 또 잘라놓은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야채 같은 거 있어서 오 샐러드 만들어 먹어도 되고, 이거 뭔지 아시죠? 네, 김치 있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요리해주는 것 같은데, 칠리, 레몬, 그 다음에 뭐 파 종류 있고, 아 이거는 뭐 새우하고 돼지고기 몇 조각 들어간 쌀국수인가 봐요. 그리고 여기에는 오믈렛. 아 오믈렛 안에 계란으로 있네. 오믈렛 한번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어주겠다.